피자 오타났다고요? 안녕하세요, 피트니스 요정입니다. 반갑습니다. 피자 오타났어요? 알아먹겠지 뭐. 오늘은 푸딩팩토리에서 주문한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얘는 만당 떡볶이예요. 만두 당면이 들어간 떡볶이. 지금 당면이 엄청 불었을 것 같은데. 준비하는 동안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리고 얘네는 유명한 대왕 치즈 스틱들요. 아, 뜨. 제가 지금 항상 치즈가 굳는 게 아쉬워가지고 밑에다가 그 삼겹살 구우는 판 깔아놨어요. 다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르곤졸라 피자. 얘가 지금 식고 있어서 여기다 미리 몇개 올려놨어요. 기름 좀 봐라. 그리고 꿀도 조금 해놨고. 그리고 오늘의 음료는 초코에몽입니다. 일단 치즈 스틱 하나 먼저 맛을 볼게요. 이게 화덕 피자 뭐 그런 거예요. 얇긴 엄청 얇은데, 화덕피자 얘는 얇은데, 사실 화덕피자는 담백한 맛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엄청 기름이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일단 맛을 한번 봐야지 알것 같아요. 맛이 있을지 없을지는. 지워놓고, 일단, 고구마. 고구마요. 뜨거워요, 지금. 이렇게 안에 고구마 무스랑 치즈가 듬뿍 들어있는데요. 에이. 이거 생각보다 잘한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지금 치즈가 이렇게 밖으로, 아, 뜨거. 흘러나왔죠? 고구마랑. 날이 갈수록 이뻐 보인다고요? 고마워요. 이거 기름에 그냥 튀기면 돼요. 굽거나. 밑에 낮은 온도로 지금 살짝 굳지 말라고 해놨어요. 맨날 굳어가지고. 맛이에요. 이게 상큼 윤사맘님이 100개요. 이거 모양 바꿨구나. 완벽 그 자체. 상큼 윤사맘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따가 리액션 해드릴게요. 충건핑 또띠아! 또띠아같이 막 그런 걸 봐봐요. 이걸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꿀. 아이고, 고구마 떨어졌다. 꿀을 찍어가지고. 막 꿀 찍어 먹으니까 훨씬 맛있네요.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오늘 단팥빵 먹었어요? 국물에 찍어 먹으러. 아니야, 아니야. 얘네는 꿀에 찍어 먹으면 제일 맛있어요. 지금, 어우, 이거 참 괜찮네요. 온도 좀 낮춰놔야겠다. 치즈스틱 만든 거 아니라 주문했어요. 아, 너무 긴데? 마법표범님 어서오세요. 만두.
이게 만당떡볶이가 만두, 당면, 떡볶이 이런 의미예요. 만두. 매콤해. 얘네는 그 푸딩팩토리 떡볶이는 소스가 라면 스프처럼 오거든요. 그래서 물 넣고 그냥 끓이기만 하면 돼서 되게 간단하긴 해요. 그리고 맛은 평타 이상은 한것 같아요. 물론 뭐 신전 떡볶이나 석간동 떡볶이 이런 거에 비하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아, 형오빠 매운 고구마 먹자. 난 먹방하면서 많이 늘었는데. 아, 이거 국물 떡볶이라서 아까 국물 엄청 많은데 지금 약간 좀 줄어든 거예요. 당면이 흡수해가지고. 한바타블님 안녕하세요. 여기 본방인데요, 대한민국이. 아, 나도 엽떡 먹어보고 싶다. 국물. 떡볶이. 뭘 걸리 만드니까? 양념 맛이 매콤하고 칼칼하고 고춧가루 맛이 좀 많이 나요. 협찬 아니고 제가 제돈 주고 샀어요. 푸딩팩토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주문했어요. 이번엔 잘 데워지고 있었나? 기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 이 기름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치즈에서 나오는 건가? 고르곤졸라 화덕 필자 알죠? 아, 필자. 다이어띵님 다섯 개 감사합니다. 고르곤졸라 필자인데, 대한민국님이 세계로 팽창 고맙습니다. 꿀 찍어가지고요. 뜨거워. 맛은 있다. 뜨거워. 맛은 있어요. 엄청 얇은데, 화덕 피자 보면, 우리 시중에서 파는 피자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좀 퀄리티가 괜찮은데, 치즈가 고르곤졸라나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잘 올라왔어요. 어차피 얘는 막그 피자 도우마서 먹는 게 아니니까. 아딸떡볶이 알죠? 뭐가 언급이 없어요? 존나. 단팥. 얘는 그냥 단팥이고 얘는 스키니예요. 스키니는 10개 들어온 게 세일하고 있길래 한번 사봤어요. 이렇게. 아, 뜨거워. 치즈랑 안에 단팥이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아, 뜨거워. 아, 피자 햄버거, 아, 떡볶이 올려서 햄버거처럼 먹으라고요? 알았어요. 한번 해볼게요. 닥터자르트 PB 하나만 바르냐고요? 아, 요즘에 파운데이션 발라요. 생방 처음에 반갑습니다. 반쯔님 어서오세요. 그, 뭐지? 요즘 파운데이션 바르고, 닥터자르트 PB는 굉장히 촉촉한데, 블랙, 그거는. 이거 뭔 맛이냐면요, 여러분. 그, 찹쌀도너츠, 알죠? 거기에 굉장히 치즈 넣어서 그럼 아무튼 맛있어요. 이거 되게 맛있는데. 전 고구마보다 개인적으로 이게 더 맛있어요. 역시 치즈는 뜨거울 때 먹어야 돼. 근데 제가 치즈 스틱 먹을 때마다 굳어가지고 힘들었잖아요. 근데 붕어빵은 식으면 맛없지 않아요? 악마치킨 맛있어요, 진짜. 저는 허니버터치킨 먹으려고 시켰던 건데, 의외의 발견.
떡볶이 엄청 맵거나 그러잖아. 여기 피자랑 떡볶이 같이 먹어보라고 해봐. 한번 해보자, 뭐. 대한민국님 10개 감사합니다. 뜨겁죠? 여러분 그거 알죠? 삼겹살 굽는 파, 불판 그거예요, 그거. 그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있는 거, 저렴하게 나온 거, 한 5만원짜린가? 여기다가 떡볶이를 싸서 먹어보라고요? 고르곤졸라에다가 떡볶이 이렇게 싸서요. 아, 국물도 찍어야겠다. 전혀 새로운 메뉴가 되는 생방송입니다. 저는 새로운 메뉴가 됐는데요.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떡해. 조금 있다가 짱구찜 쳐드릴게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뭐죠? 그 떡볶이, 매운 떡볶이에 치즈 듬뿍 넣고 거기다 빵 찍어 먹는 맛? 괜찮네. 어머, 안 해주셔도 돼요. 어머. 어머. 이건. 들어가세요. 이게. 그 이렇게 한 팩 포장돼 있던 거 500g, 520g짜린가? 그거 다 넣고 끓인 거예요. 근데 떡볶이, 만두, 오뎅, 그리고 당면, 그리고 이거 국물 떡볶이라서 국물이 엄청 많아요. 혼자 드시기에 딱 좋을 정도 양인 것 같아요. 2인용, 3인용인가? 아, 푸딩팩토리. 아, 저는 이 치즈스틱 때문에 다른 것도 산 거예요, 사실. 여기는 이 치즈스틱이 진짜 대박이야. 너무 뜨거워. 지금 요 상태, 요렇게 돼 있죠? 하지만, 한 입 베어물면. 하나. 푸딩팩토리 홈페이지 있어요. 보여요? 뜨거워. 저 제가 제 돈 주고 샀어요. 저도 협찬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항상 제 돈 주고 사먹네요. 저는 이제 막 팥을 좋아하다 보니까 롯데리아 치즈스틱보다 개인적으로 이게 좀 더 좋거든요. 롯데리아 치즈스틱은 그거 원 플러스 원 행사할 때 드시면 괜찮죠. 얘는 좀 굳은 것 같은데. 피자를 데우자. 피자를 데우자. 와, 앞으로 이제 얘 좀 이용하면 되겠어요. 저. 대형 치즈스틱 세 봉다리 샀거든요. 하나에 다섯 개씩 들어있고 스키니, 얘는 스키니인데 스키니는 10개 들어있던데.
피자 겹, 아, 제가 원래 사실 그걸 좋아하죠. 피자 겹쳐 먹기. 다 데워져 있나요, 근데? 피자 그냥 여러 번 먹기 귀찮으니까 세 개를 합치면 일반 피자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합쳐갖고, 뜨라. 뭐죠? 하금 윤서맘님이 윤서 애기 이름 윤서인가? 맞나요? 또 100개 주셨어요. 아까 같은 여자라서 막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제 채팅창 잘 못 봐가지고. 고맙습니다. 교정기 하고 있어요 지금. 저 힘내라고요? 고맙습니다. 최소 갚으라고요? 그러겠죠. 딸 이름이 윤서구나. 겹쳐놨어요. 겹쳐놓으니까 식감이 엄청 쫄깃하네요. 여기다 꿀을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듬뿍 찍어야 되는데. 꿀 아까부터 찍어놓고 있었는데 맛있다. 딸 이름이구나. 교정기 지금은 위에만 해놓은 상태라서 괜찮은데 그 다음 주 목요일날 아래쪽도 하러 가거든요. 근데 그땐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아직 해리 오지 않았어요. 해리 큐트님 어서오세요. 아직 교정 해리 오지 않아서 아직은 좀 먹을만한데. 이렇게 앞니빨로 자르는 거 사실 못해요. 잘 가위로 잘 먹어야 되는데. 아 근데 진짜 맛있네요. 큐츠님 5개 감사합니다. 저 한 1년 반에서 2년 해야 된다던데. 근데 오늘 메뉴가 여자분들이 다 엄청 좋아하는 메뉴들 아니에요? 아 아직 시험 안 끝나.. 아 맞다 시험 공부하고 있지. 아저씨 입맛이라고요? 너무 오래 올려놨더니 겉에 너무 바삭해졌네요. 꿀! 꿀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제일 맛있어요. 저 이제 매운 거는 잘 먹어요. 내일은 도미노 피자 신메뉴 먹방 할 거. 근데 신메뉴가 어떤 건지도 몰라요. 저 내일 와봐야 알아요. 금요일에 출시되는 건데 제가 이벤트 응모한 거 당첨됐거든요. 치킨이는 안에가 이렇게 치즈 스틱하고 파시즈. 이거 한 입, 이거는 딱 놔두고 한 입씩 먹기 되게 좋네. 애들한테 주면 되게 잘 먹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뭐죠? 대왕 치즈 스틱 좀 크고 뜨겁거든요. 괜찮은데? 저는 팥이요? 제 입에는 딱 좋은데 그 찹쌀도너츠에 들어있는 정도 팥 느낌이요? 여수야 아까 비 좀 오던데.
이것만 먹고요. 아니 사실 근데 겨울에 아이스크림이나 빙수 먹는 게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 어제 설빙 신메뉴 엄청 예쁜 거 나왔더라고요. 딸기 한 딸기인가? 할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항상 빙수 먹방 할 때마다 아이스크림하고 빙수 먹방 할 때마다 고생해가지고 아 근데 괜찮다 이것도 스키니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치즈스틱 너무 잘 만들었다 요즘 돌산 갓김치가 유명하다고요? 그러죠 어딜 가든 현수막으로 갓김치 팔아요 붙어있죠 아, 이 맘당 떡볶이는 떡볶이보다 당면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만두는 조그마한 물만두 같은 거 요런 스타일 들어있고 그리고 오뎅도 좀 들어있더라고요 일단 당면부터 트레이너냐고요? 언니요 뭘 20일날 게시해요? 아 설빙 그거 20일날 게시하는 거 아직 그러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사람 인터넷에 왜 있는 거지? 잠깐만요 어 운동은 제 생활이자 하루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오뎅하고 만두. 치즈스틱. 여자분들은 고구마 제일 좋아하는데 저는 단팥을 제일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상큼 유선언니. 떡볶이요. 보통 가요. 근데 막 여러분들 시중에서 그 떡볶이만 전문적으로 파는 막 석관동 떡볶이나. 지금 100개 두 번인가요? 저한테 팬이라고 해주시고 상큼 유선언니 100개. 그리고 또 100개.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맛있게 먹고 있었을 뿐인데 힘이 막 나는데요. 감사합니다. 이게 아까 아 뭔 얘기하고 있었더라? 아 그 시중에서 파는 석관동 떡볶이나 막 이렇게 잘 유명한 떡볶이들 있잖아요. 그런 데 거에 비하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입맛에는 잘 맞아요. 약간 좀 달짝지근하면서 감사합니다. 달짝지근하면서 그 어릴 때 초등학교 앞에서 팔던 그런 맛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 맛이 좀 나고 그래서 제가 먹어봤던 떡볶이 중에는 신전 떡볶이가 제일 나았던 것 같아요. 아직 엽기 떡볶이는 안 먹어봐서 당면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국물 떡볶이 좋아하면 먹을만한 것 같아요. 만두, 그 물만두가 만당 떡볶이가 뭔 말이냐면 만두 당면 떡볶이 이 말이더라고요. 오렌지니비님 안녕하세요. 엽떡은 아직 여수에 없어요. 제가 안 먹어보려고 안 먹는 게 아니라 먹어보고 싶은데 여수에 아직 없어요. 엽떡이 만약에 오픈하면 오픈 한날 바로 엽떡 먹방 하겠습니다. 이제 치즈가 녹아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떡볶이들이 워낙 맵게 나와서 그런 매운맛은 없어요. 여기도 매운 떡볶이 있을걸요 아마?
아이고. 도희가 여수 출신 가수라고? 도희가 누구예요? 나 욕먹은 거 아니야? 도희 누군지 몰라서. 도희가 누구지? 제가 방송 안 하고 평상시 먹을 때는 먹는 속도가 좀 천천히 먹어요. 천천히 하루 종일 먹는 스타일이요? 끝없이요? 계속? 원래는 빨리 먹으면 더 많이 먹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전 빨리 먹으면 불편하더라고요. 완전 잘 구워졌어요, 여러분. 저도 음식을 즐기면 천천히 먹고 싶은데 방송할 때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 응답하라에 나온, 아,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얼굴 잘 생각 안 난다. 오. 긴장해야겠다. 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얼굴은 잘 생각 안 나는데, 아, 진짜 뜨거워서 눈물 났어요. 요즘에 그거 응답하라 그거 보느라고 여러분들 정신없죠? 인기 엄청 많던데? 되게 밥 볶아 먹고 싶어요? 그래도 되겠다. 밥 넣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국물을 젖줄어야 되는데? 어허, 표정을. 왜냐면 사실 먹으면서 얘기하고 뭔가 보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채팅창 못 읽을 때도 있고, 어쨌든 먹는 게 시덥잖을 때도 있고, 완벽하게 소화해내시는 분들 보면 전 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그게 다 되는지. 아니면 채팅창을 끄고 방송하시나? 어서오세요. 이게 채팅창 보면서 대답도 하면서 먹으면서 맛을 평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 저 지금 방송한 지 160일 넘었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먹을 때도 있어요. 그거 저 홈페이지에서 샀는데 어플로 구입했거든요. 어플 있더라고요. 어플에서 구입하니까 2,000원 할인 쿠폰 줬어요. 저 그래서 2,000원 할인 받고 샀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 어플로 구입하면 2,000원 첫 구매 고객 할인 쿠폰인가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어플 한번 분명할려? 그저 운동을 하죠, 열심히. 근데 막 다이어트를 위해서. 어, 수영 지준 안녕, 어서 와. 고마워. 여자친구랑 잘 놀다 들어갔나? 아, 뭔 얘기하고 있었더라? 아, 다이어트 해야지, 살 빼야지 하는 생각으로 운동하진 않고, 그냥 습관처럼 해요, 습관처럼. 그리고 맛있는 걸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운동을 안 하면 더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전. 아, 흘렸다. 잘 놀고 왔어요. 운동하면, 저도 물론 하기 싫은데 막 할 때도 있어요. 아, 오늘 좀 쉬고 싶은데 이럴 때도 있고. 정말 쉬고 싶으면 쉬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일단 나갈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 이따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일단 채워 하긴 하죠. 그냥 우리가 하루에 일어나면 양치하고 세수하듯이 저한테는 그냥 일과 중에 하나예요. 너무 빨리 먹었어요? 몇 분 걸렸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 진짜 하기 싫었는데 하고 나서 아 그래도 하길 잘했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치즈 스틱을 좀 더 해줘야 되나 봐요. 제가 세 가지 음식을 같이 준비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주 잠시 잠깐 그 생각도 했거든요. 치즈 스틱만 여기 싹 깔아 아이고 싹 깔아놓고 먹을까 하다가 근데 그 제가 한 메뉴로만 많이 먹는 것도 해봤는데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거 좀 질리는 느낌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세 개 다 준비하다 보니까 좀 시간 걸렸어요. 솔직히 옛날에는 2부 먹방, 아, 2부 방송할 때 후식 먹으면서 했는데 지금은 교정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피하려고 하죠. 이빨에 끼면 웃을 수가 없어서. 아, 그리고 저희 방, 제 방은 좋은 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저한테뿐만 아니라 많은 정보 얻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입술은 틴트 써요 틴트. 교정기 쓸까 지금 제일 불편한 게 얘를 앞니 바르고 지금 쓸어먹고 있잖아요. 사실 불가능한데 앞니빨을 뭐 쓸어먹는 게 제일 불편해요. 코 말고는 아직은 괜찮은데 아래가 이제 교정 들어가면 힘들겠죠? 나 아까 조깅했는데 비가 이만큼 내리길래 근데 기분 되게 좋던데 비 살짝 맞으면서 조깅하니까 오빠 교정기에 음식 낀 상태에서 웃잖아요? 다 나갈걸요 극혐이라면서 큰일나요. 아, 얘는 약간 좀 신전 떡볶이 같은 스타일이다. 떡볶이 여러 개 먹을 수 있는. 이거 먹고. 아, 홀림 안 되는데? 본부님 안녕하세요. 일단은 녹화 여기까지 하고. 유튜브 친구들, 안녕!